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것은 저도 할 수 없이 생각을 하면서 하지요. 여러분도 들으실 때는 생각을 하시면서 듣지요. 생각, 강의는 생각으로 하는데 듣다고 느끼는 것. 듣다고 느끼는 것은 생각 안 해도 느끼세요. 제 말 이해되세요? 듣다고 느끼는 것은 듣지요. 생각을 안 해도 본능적으로 듣다는 걸 느끼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기 있다고. 몸하고 생각, 감정하고 생각, 감정은 같이 있어요. 감정이란 건 뭐냐면 생각이 몸에 일으키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가 난다 뭐 있죠? 슬프다, 화가 난다, 기쁘다 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은 생각이 몸에 일으키는 반응이에요. 생각, 감정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 감정을 안 해도 듣는 거 듣잖아요. 그러면 듣다고 느낀 게 뭘까요? 저의 여러분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아, 좀 듣다 여권을 태워야겠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면 듣다는 걸 느끼는 것은 제가 말해볼게요. 저의 의식이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는데 보세요. 생각하지 않을 때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 안 해도 의식이 있죠? 맞아요? 그 의식이 우리들의 몸보다도 더 나에 가깝고 생각보다도 더 나에 가깝고.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놀라운 점은 몸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확실하게 변하죠? 생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생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생각 안 변하면 꼰대예요. 여자가 생각 안 변하면 많이 알겠네.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왕 나가 어떤 게 다 진짜 나에 가까울까요? 보세요. 어떤 게 진짜 나에 가까울까요? 변하는 몸 1번, 변하는 몸 두 번째, 변하는 생각 세 번째. 여러분 깨어있는 이 의식은 지금 깨어있나요? 지금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의식은 항상 있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생각은 변해요. 의식은 항상 이렇게 의식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잘 못하고 살아요. 왜냐? 한눈파는. 어디에 한눈파는가? 이런 놀라운 거는요. 인간이 놀라운 점은 항상 있는 것한테는 신경을 안 써요. 항상 있는 것에 신경을 안 쓰고 변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것은 놓쳐요. 여러분 공기 항상 있는 건데 공기를 여러분 인식하면서 삽니까? 그냥 잘 모르고 삽니까? 잘 모르고 살지요. 똑같이 의식이 이렇게 있는데 의식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몸도 나지만 그 몸은 변하니까 작은 나라, 작은 나라. 생각도 나지만 그 생각은 자꾸 축구적 갈대 같은 생각 아시겠어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나라. 그런데 의식은 지금 의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금 전에 있었지요? 지금도 있고 또 지금도 있지요?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나라고 부른다면 이 세 가지 구성, 나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몸보다도 생각보다도 의식이 더 나의 본질에 가깝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몸의 크기는 지금 몸의 크기는 지금 2m 안 돼요. 맞아요? 생각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도 여러분 보세요. 바나나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 생각 떠올려질 수 있죠? 노란 거. 그러면 그 바나나가 실제 바나나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생각의 크기는 실제 바나나, 실제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하지요. 실제 말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몸의 크기는 이만하고, 생각의 크기는 바나나, 뭐, 장미, 요즘 같으면, 뭡니까, 벼룩나무 꽃 같은 걸 좀 많이, 그것도 이제 적절기를 지나서 꽃 지겠네. 아쉽다. 벼룩나무가를 떠나보내는 계절이 왔네요. 걔네들은 크기가 크진 않지요, 그죠? 실제 사물과 비슷하지요, 그죠? 자, 질문. 의식의 크기는 얼마만 합니까? 모르겠죠. 또 다른 분. 의식의 크기. 무한대. 무한대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식이 몸 안에만 있어요? 아니면 의식이 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내 몸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간단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의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죠?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톨레 같은 경우에 자기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 한마디로 말해서. 톨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산다.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몸이라고 하면 매사에 부닥치죠. 몸은 다른 사람 몸하고 부닥치잖아요. 그리고 몸은 소유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톨레한테는 몸이 나가 아니, 생각도 축벌도 변하는 그 생각도 톨레한테는 자기가 아니. 그럼 톨레가 자기 사람 이야기해요. 자기 책에서 나는 누구냐? 죽을 듯 변하는 우울증을 보고 우울증하고 같이 못 살겠네 하는 여러분, 우울해하는 것은 생각 감정이죠. 그죠? 그 생각 감정과 함께 못 살겠네 하고 그 생각 감정을 보고 얘랑 같이 못 살겠네 하는 것은 생각 감정이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생각 감정. 이해되세요? 생각 감정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그냥 무엇이 의식인 거죠. 지금 나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서 의식은 몸하고 생각을 봐요. 의식은 지금 바나나가 이렇게 나오면 바나나를 보는 거는 의식인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의식이 내가 의식이네 하는 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은 의식이, 아, 내가 의식이네 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몸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몸이 나인 줄 알고 살다가 나는 몸보다도 훨씬 더 크네. 이걸 비유한다면 나비가 애벌레 때는 유충으로 곤치 속에, 여러분, 나비가 곤치 속에 사는 거 아시겠습니까? 애벌레 때는. 그러다가 애가 크면, 성숙해지면, 곤치를 뜯고 나와서 날지요. 여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몸을 나라고 알고 살았을 때는, 유충처럼 몸이라고 하는 곤치 속에서 갇혀서 살다가, 성숙해져서. 성숙하는 조건은 이런 강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의 듣는 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강의 듣다가
진짜 그렇다는 거죠. 끄떡끄떡하게 되지 않나요? 나는 몸을 보는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이 내가 아니고, 즉 몸을 보는 의식이 난 거예요. 그 의식은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은, 여러분, 의식은 수축 확장이 자유자재예요. 좁히면 제자시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딱 지하철을 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짬이 나면 보지요? 그러면 뭐 뉴스를 보건 뭘 보건 간에 핸드폰을 딱 켜서 보면 그 화면에 뜨는 그 내용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하철 딱 타면 모든 사람이 핸드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그 사람들의 의식이. 그리고 다음 역은 뭡니다, 어딥니다 하고 하면 딱 정신 차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내리려고 그러죠. 빨려 들어가면 그 소리도 놓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내리는 거 놓치고 그냥 지나간 경험 있으시죠?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게 빨려 들어가서 생각에 팔려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제 말 못 들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톨레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는가, 톨레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우울증의 감정을 막 겪으면서 막 너무너무 자기가 싫어. 그래서 이런 우울해하는 나하고는 함께 못 살겠어 하다 보니까 나가 둘이 돼야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셋이죠. 몸이 있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거랑 함께 못 살겠어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과 마음보다는 의식이 더 나의 본질에 가깝다. 왜냐하면 의식은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토리가 깨달은데 내가 의식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내가 의식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내가 몸과 마음이구나 하고 살아요. 여러분 맞죠? 일반인들은 나는 몸과 마음이구나 하고 살고, 깨달은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을 보는 의식이 자기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의식의 크기는 얼마만한가? 무한대.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의식은 무한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한대면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의식 그대로거든요. 놀라워요. 의식을 한번 우리가 알아채면, 의식을 착안하고 의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의식은 항상 있어가지고, 여러분 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모양이 없어요. 몸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도 생각이 보이잖아요. 지금 바나나, 장미, 배롱나무, 빨간 나무 배기롱 꽃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생각도 보이고 감정도 뚜껑 열리면 내가 화났다는 것을 느끼죠. 슬픔은 슬픔이 또 느끼시잖아요. 다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의식은 모양이 없다. 요 한마디만 하고 휴식 가겠습니다. 놀라운 거는 오프라 윈프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죠.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미국은.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에카르트 톨레를 인터뷰했어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묻느냐면,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묻느냐면, 미국인으로서 나는 신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나는 미국인으로서 신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신을 당신도 이해하시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신을 믿는다 할 때 신이 누군지 아시죠? 톨레가 예, 압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질문을 아무한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톨레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프라인 프리가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그 신을 당신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니까 톨레의 답변은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무한대인 의식이시면 깨달은 사람한테는, 못 깨달은 사람은 신 따로, 의식 따로,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어느 체계 안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별이 사라지면 깨달은 사람한테는 의식이 무한대라서, 그리고 여러분은 제 의식 속에 있어요. 정말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제 의식 속에 있어요. 나는 여러분 의식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의식 속에 여러분만 있는가? 요 한강을 보면 한강이 제 의식 속에 있어요? 없어요? 제 의식은 무한대라고요. 우주가 내 의식 속에 있다. 여러분, 내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전부 의식이에요. 지금 깨달으면 의식 속에 있는 것은 다 의식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 여기 스펀지가 달려 있습니다. 보이세요? 마이크 앞에 스펀지가 달려 있어요. 스펀지 감각이 폭신폭신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스펀지가 폭신폭신한 게 얘가 스스로 폭신폭신할까요? 아니면 제가 저의 감각이, 저의 촉각이, 손끝의 촉각이 얘를 폭신폭신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얘가 스스로, 다시 말하면 스펀지가 나의 감각과 상관없이 지 혼자서 스펀지일까요? 아니면 나의 감각이 얘를 스펀지로 보고 있을까요? 나의 감각이, 그럼 그 감각이, 여러분, 잠잘 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사라지죠? 놀라운 거는 감각이 사라지면 감각의 대상도 같이 사라져요. 이해되세요? 감각이 사라지면 감각의 대상도 같이 사라져요. 우주가 내가 감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내가 감각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없으면, 감각하는 내 몸이 없으면 이 우주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꿈 꿔보셨죠? 꿈. 네. 꿈 꿔봤죠? 네. 꿈 속에서는 스펀지 감각이 있죠?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꿈 속이라면 제가 꿈 속에서 이렇게 만지면 스펀지 감각이 느껴지겠죠? 맞아요? 네. 꿈 깨면 뭐예요? 꿈에서는 생생했지요? 네. 울고 불고 뭐 막 싸우고 가잖아요, 꿈 속에서. 그럴 때는 감각이 생생하지요? 깨면 그게 뭐예요? 깨면 그게 실제였어요? 아니면 꿈이었어요? 꿈이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꿈 안에 있을 때는 실제처럼 느껴져요. 꿈에서 깨면 그것이 꿈일 뿐이고 실제가 아니에요. 그럼 꿈 전체는 뭐예요? 여러분, 꿈 전체는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꿈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나의 내 몸의 감각을 통해서 구성된 세계예요. 결국 이것도 내 의식이 주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감각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닫아버리면 우주가 사라져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감각기관을 닫아버리면 우주가 사라진다. 우리 그걸 매일 경험하고 있죠. 잠에 완전히 폭 들면
살아있죠? 감각기관을 닫아 버리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의식이 추산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생도 변사가 의식한테는 생도 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그럼 깨달아봐야 의식의 입장이 되어봐야 아니, 자 부처님은 부처님의 문제는 뭐였느냐면 생로 병사였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는 생로 병사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처님 몸은 죽었잖아요. 부처님이 몸이 날아간 그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생로 병사를 해결을 해요? 이게 아니고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는가? 내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식한테는 생로변사가 자 있다 없다는 여러분이 깨달아봐야 쉽게. 그런데 하여튼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에카스톨레는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어제 이야기한 것이 어제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에카르트가 어제 이야기한 것이 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시대인이에요. 동시대인이 깨닫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내가 깨닫기 전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의식을 말합니다. 이 의식을 말합니다. 이걸 동양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걸 부처라고 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투명하게 깨어있는 이것을 부처라고 부릅니다. 부처라고 부르나 심적시불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마조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한테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심적시불 마음이 부처다. 한자로 마음이 지금 우리말로 우리 지금 현대 우리 현대인한테는 의식이에요. 의식을 안간하 시대에는 마음 십자가지고 의식을 표현해요. 의식이 곧 부처다. 오크라 리프리한테는 신이라고 하고 톨레한테는 의식이라고 하고 마조한테는 지금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말하고 지금 우리 각자가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름은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원래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성은 그대로 톨레를 쓰고 이름을 바꿨어. 뭘로 바꿨느냐? 에카르트 톨레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독일이니까 독일 사람이니까 깨닫고 보니까 자기 독일에 자기처럼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카르트 신부였어요. 12세기 독일 신부. 근데 12세기 그 독일 신부가 독일 신부님인데 파문당했었어요. 종교 재판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재판 결과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왜 종교 재판에 걸렸는가? 에카르트 신부님이 12세기에 독일에 에카르트 신부님이 이 말을 했다고. 무슨 말을 했는가? 나의 본질하고 신이 같다. 나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의식이 본질인 거예요. 안 변하니까. 몸과 마음은 현상이고, 몸과 마음은 현상이고, 의식이 본질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본래 진면목, 참나. 그러면 나의 참나는 신이다, 신과 같다. 이 말이 중세 시대에는 종교 재판에 걸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20세기에 깨달은 톨레가 보니까 같은 독일인 사람 중에 에카르트 신부님이 깨달은,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 하나님하고 같다.
이 말이 맞다는 거지. 자기 깨달아 보니까. 그래서 에카르트를 자기 이름으로 갖다가 쓰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지금 이런 지금 맥락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이렇게 아니 좋은 책이에요. 20세기에 나온 책 중에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일단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는가? 고통의 바닥에서 깨달았다. 고통의 바닥에서. 그러니까 고통은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깨달음을 줍니다. 어떻게 깨달았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스러운 나하고는 함께 살 수 없어. 어? 내가 둘이네? 고통스러운 나와 그 고통스러운 나를 바라보고 얘하고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나 의심이 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 깨달아가지고 나는 의심이구나 하는 거다. 나는 의심이구나 이게 부처이구나는 거예요. 역대 조사들 육조에는 지금 마조 그 밑에 인재 이런 사람들이 깨달음 다 갔대요. 지금 마음 신자를 쓰고 이게 본질로서의 의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처란 말이나 신이란 같은 말이에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